이진섭이 또 집 앞으로 찾아왔단 말이야? 그 인간 바람필 거 다 피고 이혼할 거 다 하고 이제 와서 왜 그런다니? 모르겠어. 정말 왜 그러는지 같이 살 때든 안 궁금하던 뇌구조가 궁금해질 정도야. 있을 때 잘하지. 조비서 근한한테 미쳐서 너한테 한 짓은 생각도 안 나나 봐. 아, 그나저나 조비서 근한은 어디 꼭꼭 숨었길래 경찰이 잡질 못하나 몰라. 조비서 빨리 경찰을 잡혀서 죄값 치렀으면 좋겠어. 이은아! 언니! 어휴, 네 가방 다 뭐야? 너 부부싸움하고 집 나왔니? 아니, 내가 무슨 가출 전문가야. 길거리에서 개싸움하면 너나 나나 망신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붙자고. 맞을 준비 됐냐? 오늘이야말로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건데 겁 좀 내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맞고 사내 자식이 치사하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진단서 끊기 없기다. 어? 형님! 형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형님? 형씨! 내가 당신만 보면 조아 형 생각나서 어제 먹은 설렁탕이 넘어오거든? 아는 체하지 마. 오빠!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 세계의 빅매치가 시작될 테니까 구경이나 해. 세계의 빅매치? 네 남편같이 잘난 사람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지내도 되겠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뭐가 누추해. 그리고 재웅 씨 이런 걸로 막 유별 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진이가 친모랑 둘이만 있고 싶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언니 부부가 그 집 나온 거는 잘한 건 싶네. 너 우리 진이 똑똑한 거 알잖아. 난 우리 진이 믿어. 아 예! 받았어! 야, 한참 피 받았는데 왜 꺼? 엄마,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신고 들어와요.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나보고 어쩌라고. 책 읽으세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명작인데 재밌어요. 딱 봐도 재미없게 생겼구만 뭘. 읽으면 되잖아. 저는 공부할게요. 진이 쟤는 나이 닮아서 눈이 호수 같아. 저 눈으로 쳐다보면 사람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없지. 이야, 누가 왜 쓸데없이 종을 울려가지고 이런 책을 쓴 거야? 오빠, 그것도 오빠인데 넌 형님을 응원해야지. 아무리 우리 오빠라도 도저히 편을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바람 피어서 마누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게 인간이에요? 솔직히 서브님도 우리 오빠가 더 많이 맞았으면 싶잖아요. 회사에서도 쫓겨났다면서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야. 왜 정신 못 차리고 질척거려. 윤희연 씨가 널 다시 받아줄 만큼 만만하게 보여? 아니면 윤희연 씨 옆에 있는 내가 만만하게 보냐? 너! 네가 만만해 보인다. 윤희연! 윤희연! 이제 내 여자야! 윤희연, 이제 내 여자야! 멋짐 쫓다. 멋지긴.
남자가 사랑을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아들 삼는다니까 꼬랑지 한 방에 내리고. 네가 이런다고 나 예은이 포기 안 해! 너 혼자 미친 짓 하는 거 안 말린다.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내 집 꼭다리! 나 폭행으로 경찰서 신고할 거야! 병원에서 진단서 끊을 거야! 같은 남자라 참 부끄럽다. 반칙 썼어, 쟤. 반칙이야. 글쎄, 예시장 잡아놨다고 가보니까 공원이더라고요. 돈 아끼자고 스몰 웨딩 하자고 그러는데 아낄 게 따로 있지. 고다운 고집 진짜 진절머리 납니다. 고집 하면 너 우리 상시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여기 나와서 일하는 거 그만두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나 같으면 돈 버느라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라고 하면 내가 얼씨구나 하고 좋을 텐데. 내 말이요. 다운이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치킨 가게를 말아먹고 말겠다는데 사고발치더니 결혼할 때 되니까 매출 올려야 한다고 어찌나 극성을 떠는지 여자들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자 참 어려워요. 어디서 여자란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자격증 주는 그런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 욕을 하나 왜 이렇게 귀가 가렵지? 난 왜 갑자기 귀가 가렵지? 응? 남자들은 진짜 왜 그러냐? 스몰 웨딩에서 자기 돈 아껴준다는데도 삐지고. 허세만 살아가지고. 우리 재용 씨는 나한테 입덧 안 한다고 서운하다고 난리야. 아니 그게 서운할 일이야? 입덧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하여튼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꽁하다니까. 형부랑 맞먹어보라 귀 가렵겠다. 어우 귀 가려. 어우 누가 내 욕하나? 그러게. 어우 나도 좀 아까부터 귀가 간지러워. 난 양쪽 다. 장모 되실 분이 잠깐 헤어져 있으라고 했다고 반항을 하시겠다? 반항이라니? 아,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잔다며? 그게 반항이지 뭐야? 그냥 오늘은 어머니 얼굴 뵙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지. 반항은 무슨. 그게 그거지. 형은? 세란이랑 잘 돼가고 있는 거야? 그 여자 선 봤어 오늘. 이 세란 참 노답이다. 형 좋아한다면서 선을 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설마?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아무렇지도 않다. 거울 봐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지. 형 얼굴에 써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난 형이 왜 세란이 같은 애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돼. 넌 예은 씨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 그냥 좋은 거잖아. 조건 같은 거 없이 그냥. 형 세란이 많이 좋아하는구나? 쓰레기 인생 청산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낑낑대는 게 귀여워. 귀엽다고? 내 눈엔 그래. 낯선 곳이라 잠자리 불편하지 않아요? 상은 씨랑 같이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진이랑 통화했어요. 진이 엄마 술 안 먹고 잠들었대요. 네, 나도 통화했어요. 진이 엄마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요? 뭐가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진이 엄마기도 하고. 화가 나요. 늘 그런 식으로 제 멋대로 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정말 진이 생각했다면은 그렇게 불쑥 나타나서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족 흔들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네, 그렇긴 하죠. 다행히. 진이가 친엄마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진이 엄마 센 척하는데 그거 다 사람이 그리워서 그럴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두 번만 사람 그리웠다간 큰일 나겠네. 진이를 위해서 진이 엄마 돕고 싶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진이한테 최고의 엄마예요. 들어와요. 나한테 점수 달라고 술 사가지고 와서 이러나 본데. 어림없어. 우리 병숙이 조아영하고 엮인 너한테 절대 못 줘. 술 사달라면서요. 그래서 사드린 건데 뭘 거기다 병숙이까지 갖다 붙이세요. 아유, 형님도 참. 너 혹시 화영이 어디 숨었는지 아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생사람 잡지 마세요. 그 나쁜 년이 잡혀야 내 돈도 찾아오지. 그래야 내가 회사에 짠 하고 멋지게 복귀한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당당하게 예은이한테 가서 다시 합치자는 그런 말도 하지. 정말 영숙이에 대한 조금의 미련도 없고 윤희연 씨한테 돌아갈 생각이세요? 그럼 돌아가야지.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잘해준 여자야, 예은이는. 그런데 왜 그런 여자 배신했어요?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했나? 저 화영이 그 여우 같은 게 작정하고 꼬셔가지고 넘어간 거지. 아무리 작정하고 꼬셨다 해도 넘어가지 말았어야죠. 형님을 그렇게 사랑해준 여자를 배신한 건 꼬신 영숙이 잘못만 아니에요. 넘어간 형님한테도 잘못 있다고 봅니다, 전. 하, 자식이 싸구려 소주 한 병 꼴랑 사주고 어디서 화영이 편을 들어. 이게 편든 거예요? 형님도 잘못한 게 있다는 말이지? 아, 됐고! 에, 술 떨었어. 술이나 한 병 더 사. 에, 그만 드세요. 취하셨어요. 안 취했거든? 볼래? 영숙이도 도망 다니느라 힘들 텐데 영숙이 걱정해주는 인간은 아무도 없네.